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시장이 참 깃털과 같이 가볍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흔들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는 주 후반에 미국은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다 밀집이 돼 있습니다. PC, 물가지수도 주 후반에, 그리고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다 주 후반에, 그러다 보니 주 중반까지는 사실 눈치 보기 대기 모드가 계속 깔려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우리 시장도 장중 변동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출발된 이후에 힘이 쭉 빠지는 모습, 그러면서 코스피는 지금 하락 전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3% 조정으로 2621선 지나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 상승폭 지금 거의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요. 뭐 전일 종가 거의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8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아쉽죠.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현선물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데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500억 원 이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까지 400억 원 매도 포지션 잡고 있다 보니 지수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개인만 홀로 1,9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여기도 양매도 나옵니다. 기관 약간 파는데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지속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30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아쉬운 흐름이네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팔까요? 지수를 대변하는 삼성전자 먼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반도체 투톱을 오늘 좀 팔고 있는 양상이고요. 여기에 수출 데이터가 찍히는 쪽,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쪽, 중국 소비가 살아난다, 뭐 기대감이 있었던 아모레퍼시픽도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스퀘어는 삼성물산, 신한지주와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입니다. 오늘은 좀 덜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반대로 어떤 종목 살까요? 외국인 순매수 탑10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외국인들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들 좀 담아갔었는데 오늘은 그 안에서도 완성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시세가 꾸준히 괜찮은 양상이죠. 외국계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게 한 가지 포인트고 그와 함께 밸류업도 선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밸류업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 완성차에만 집중이 됐다면 수출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 주에 KB금융 등의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금융권에서 실적 발표가 꽤 많이 잡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괜찮을 거라는 호평을 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KB금융,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BNK금융지주도 담고 있네요. 은행주, 금융주 지금 봐야 할 땐가 잠시 후에 시간 되면 볼 거고요. 방산주 모아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두 종목 탑10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산,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감이 수면 위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 뭐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 카드를 하나 둘씩 슬며시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분쟁 여러 가지가 뭐 수혜 기대감으로 엮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역시나 이제 지정학적 갈등 등 함께 볼 수 있는 방산입니다. 자,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고 있을까요? 기관도 거의 이제 비슷한 섹터들이 눈에 띄죠. 밸류업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신한지주, 그리고 한국전력, 이들 종목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 쪽으로 본다면, 한국조선해양 조선섹터, 삼성중공업 조선섹터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키 맞추기 측면에서 오늘 게임주 상승인데 W게임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연속성을 띠게 될지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셔야겠고요. 자, 그 밖에 외국인과 러브콜이 같이 유입되는 쪽이 방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눈에 띄고요. 프로그램 쪽은 그야말로 방산으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뿐만 아니라 한화 시스템,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지금 방산주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좀 슬픈 호황을 맞고 있는 방산입니다. 자, 자리 옮겨서 투자 포인트 잡아볼 텐데 시세 체크해 보시죠. 한화오션 6.6% 강세고요. 한화시스템 6% 가까운 상승권입니다. 그 대장주 격에서는 한화 에어로하고 LIG 넥스원 시세가 좀 좋은 편이죠. 3% 이상의 강세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사실 정치 테마의 성격도 좀 있긴 한데 오늘 1%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0 전략 이어서 세워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재미가 없죠. 네. 왜 그럴까요? 뭐 사실 뭐 반도체 실적에 대한 우려도 뭐 지난주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거는 좀 큰 걱정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중장기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지금도 금방 한 11시 이런 시점으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걸 밸류업에 대한 좀 세론에 대한 흐름이 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기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냐 뭐 반도체냐 이쪽에 대한 수급적인 예. 좀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괜찮을까요? 25일에 SK하이닉스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걸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반도체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나서는 걸까요? 그동안 작년 하반기 때부터 특히 SK하이닉스 위주의 이제 밸류체인 업체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었고 네. 요즘에 좀 SK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했던 이유는 사실 삼성전자의 좀 조기 그 어느 정도 HBM 양산이 좀 빠라지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2년치, 3년치에 대한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이미 쌓여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HBM3E까지의 시장 밸류는 어느 정도 이미 최근에 주가에 대한 선방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HBM4나 HBM3E 정도에서 한 16단 반도체에 대한 이쪽 시장 선점을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삼성전자가 좀 진행을 해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좀 안 좋다기보다는 이게 SK하이닉스 대 위주에서 좀 삼성전자의 좀 밸류체인으로 계속 넘어가는 시점이 지금 우리가 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반도체는 여전히 괜찮다는 네. 의견이신데 그동안은 유리기판도 주셨고 네. 유리기판이 안 좋잖아요. 네. 괜찮은 거예요? 뭐, 유체피 유리기판은 2026년부터 좀 양산 시점에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네. 이거는 시장에서 초점을 항상 어디에 둬야 될 때마다 조금 부각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뭐, CXL, HBM, 뭐, 레거시, 안 좋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유리기판이 좀 옮겨가듯이, 반도체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의 초점은 일단 실적이겠죠. 25일날 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뭐, 2조 8천억에서 심지어 1.5조까지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 우리가 컨센서스 어느 쪽에 좀 맞춰야 되는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콘콜에서 향후에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둘지에 좀 관심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탑픽. 아, 탑픽은 한미 반도체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최근에 각동신 대표도 관련돼서 주식을 매수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자산 소각에. 예. 근데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물론 항상 이거는 뭐 제 패턴이었긴 했지만은 다음 고객사에 대한 이쪽 소진 모멘텀 계속 나왔지 않았나. 물론 최근에 마이크론이 뭐 200억짜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추후에 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내피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피셜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시장에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네. 생각을 해왔던 그 내용들이죠. 대주주 이런 그치. 내부자들이 그치. 그 회사 주식을 계속 산다. 그러면 아 회사가 좋아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앞으로 더 좋아질 걸 생각해서 미리 매수를 하는구나 라고 로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설명을 해주신 거고 자, 이건 이제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할 얘기가 많아요. 밸류업 한번 갈까요? 현대차, 기아 뿐만이 아니라 어제부터는 금융주가 시세가 좀 좋단 말이에요. 밸류업에 대해서 사실 뭐 새로운 얘기가 또 나올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밸류업이 시장이 약할 때마다 오르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네.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뭐 지난 주말에도 최상무 부총리가 얘기했던 배당소득 관련 분리과세 추진도 얘기가 나왔었고 어제 또 새벽인가요? 나왔던 이슈가 결국에는 하반기에 하게 될 밸류업 관련된 프로젝트를 5월로 조기 시행할 수 있다. 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연일 지금 저 PBR 관련된 밸류업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계속 흐름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런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세련으로 작용할지 좀 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항상 뭐 주로 얘기했던 건 현대차 기아 위주로는 조금 가장 상단에서 조금 계속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결국 5월달에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도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아까 기사도 좀 나왔다시피 오늘 좀 이런 이슈들도 조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당초에 6월에 한다고 발표했다가 가이드라인 지금은 5월로 한다고 한 달 당겼는데 5월도 거의 뭐 초 그렇죠. 굉장히 일찍 할 거라고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융당국의 의지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기간까지는 계속 괜찮다는 의견을 주시는 걸까요? 일단은 뭐 시장에 물론 자금은 좀 한정되어 있고 최근에 뭐 반도체도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그런 섹터 내에서 분위기는 충분히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이제 총선에 대한 이유 이런 이슈가 조금 악재로서 좀 활용이 됐지만은 결국 여야 전체적으로는 사실 금융 이런 밸류업에 대한 중장기적 모멘텀은 좀 계속 나올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측면에서 좀 없지 않아 조기 시행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아까 관련해서 뭐 면책 관련 추진 이슈가 막 나왔고 과연 지금 저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그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좀 아까 급락하는 모습을 잠깐 10분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게 셀러로 작용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항들이 외국인들이 실망 매물을 나누는 건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 하나둘씩 해소해 나아가면서 좀 밸류업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 시장에서 아무래도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 코멘트가 과거에 있었는데 또 있으면 또 좋아지고 뭐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보는 건 이제 숫자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완성차가 그래서 이제 움직였고 지주사는 실적 발표를 이번 주에 많이 하니까 또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러면은 볼만한 기업은 뭐라고 보세요? 꼽아주신다. 물론 지금 1분기 실적 관련해서도 지준도 마찬가지겠고 뭐 관련된 밸류업에 대한 실행 여부를 좀 뭐 대달 할 것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현대차 기아는 계속 꾸준히 전 좋다라고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 1분기 실적보다도 그동안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 둔화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통해서 판매고를 목표치를 충분히 좀 올라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성장률이 하이브리드를 20%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이번 관련된 성장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밸류업에 대한 실행 여부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는 그 계속 꾸준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은요? 아, 금융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뭐 저도 약간 이쪽에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저는 계속 이런 PF에 관련된 발목들이 향후에 계속 아직까지 당분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주사가 더 금융보다 매력적이지 않을까. 물론 금융에서 보험도 괜찮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F 입고 있었네요.
지금 PF 상황 어때요? 물론 계속 충당금을 좀 쌓고 있는 상황이고 예. 물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대형 기업들 마찬가지겠지만은 계속 예. 이런 제가 듣기로도 뭐 이번 달 말에 PF 관련된 그런 보강 여부나 이런 월말에 조금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네. 해결책 방안이 빨리 이루어져야 조금 금융사들도 조금 더 숨통이 좀 트이고 이런 밸류 정책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PF 사태. PF 사태가 사실은 익스포저가 네, 그렇죠. 돼 있는 게 증권이 가장 크죠. 그렇죠. 은행도 없지 않아 있고. 은행 금원. 아, 그러네요. 근데 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도 뭔가 막으려고는 하는데 너무 과하게 정부가 개입을 하면 그것도 모럴 해저드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익스포저 돼 있는 쪽이 가장 그러니까 위험한 쪽만 몇 가지 그렇죠. 추려주세요. 어떤 기업인가요? 일반적으로 교보증권이나 뭐 상장돼 있는 회사만 좀 말씀을 예. 드리자고 하게 되면은 예. 교보증권이나 사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 비중이 50% 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증권사 대비는 오늘 조금 완화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덜 피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BNK나 아니면은 이런 지방 쪽에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도 조금 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아마 이번 월말에 그 관련된 PF 가이드라인이 해결 방안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예. 조금은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때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굳이 이렇게 강력하게 네. 금융을 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제 어조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고 자동차는 좋대요. 방산 가겠습니다. 방산이 오늘 뭐 거의 아주 오랜만에 밖을 웃고 있고 요즘 조선도 방산 진출했잖아요. 그렇죠. 삼성중공업 빼고 나머지 조선 3사가 다 그렇죠. 방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조선 쪽 방산. 예, 그래서 이런 거 엮어서 좀 한번 보죠. 예, 이슈부터 체크해 주세요. 뭐 방산이야 뭐 이미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기술 수출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예. 뭐 한국과 루마니아 항상 뭐 정상회담 이후에 관련된 뭐 모멘텀은 계속 좀 나온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롯데도 마찬가지겠고 이제는 이제 뭐 K2나 뭐 K9이나 이제 레드백이나 이런 부문들이 뭐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추후에 추가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새벽에도 나왔던 폴란드 관련된 뭐 총무 이슈도 마찬가지겠고 예. 이런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모멘텀은 물론 워낙 이제 중동 전쟁 이런 이슈나 이제 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런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이슈들이 뭐 나토 국가를 대비해서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유럽 쪽 같은 경우도 그동안 그런 재정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GDP에 어느 정도 국방비 비중을 뭐 늘릴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워낙 우리나라 관련된 그런 방산에 대한 기술 부분들이 좀 충분히 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문은 단독 보도고 네. 공식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아직까지 예. 단독 보도. 가능성이 네. 높다. 뭐 이렇게 추측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사인된 건 아니고요. 근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죠. 이건 오늘 아침에 당잠사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전 세계 군사지출 작년에요. 3,300조 원 기록했대요. 그래서 역대 최대. 지금 전쟁 있는 쪽 좀 슬픈 소식이긴 한데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런 쪽 있잖아. 이스라엘이랑 그때 편성 늘리면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우리는 뭐 이런 분쟁의 시대를 네. 살고 있는 게 그렇죠. 이제 상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산업적인 움직임들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제 점수 주시겠어요? 뭐 10점 만점에 준다면 방사는 몇 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이거는 미 대선도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시에는 물론 예전 재임 기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특히 나토 국가들에게 그만큼 예. 국방비 증액을 굉장히 압박을 굉장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제 물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 대선 이후에 향후에 이제 유럽 국가들의 그런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공약 중에 하나가 이런 미국도 이제 국방비 증액입니다. 뭐 천조 이상이겠지만은 그만큼 이런 방사는 뭐 10점 만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8점 이상은 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높네요. 이게 점차적으로 예. LG 넥스원도 이게 로봇 사업을 인수를 했지만은 결국 다른
기업체들도 한국 왕우 우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업 다각화의 노력들이 하나둘씩 좀 보이는 게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M&A 이슈가 조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의 시너지는 계속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토픽. 방산은 일단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대장이 계속 꾸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픽. 네. 그리고 조선은 어떻게 보세요? 조선도 굉장히 좋아하는 측면인데 물론 이번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이미 지난 4분기 때 대부분의 저가 수주에 대한 물량들은 다 떨어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되는 이제 수주 물량들이 인도 시점이 다가온 만큼 이 수주 모멘텀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기존에는 LNG선 위주로 많이 나왔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정 다변화에 대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작년에 사실 대형 컨테이너선을 중국 조선사에 좀 뺏기고 나서 조금 우리나라에 대한 조선업에 대한 우려를 좀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그만큼 3년치에 대한 수주 잔고가 이미 쌓여 있고 그만큼 최근에 인력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크게 좀 해소가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도 나가는 시점들이 좀 빨라진다라고 했을 때 그 밸류업도 좀 올라간다. 그러면은 신조선가 지수가 184라고 했을 때 향후에 이미 이 3년치에 대한 수주와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충분히 전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도 충분히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선 토픽 하나 오션입니다. 한화 오션. 한화 좋아하시네요? 결국엔 이 시너지 효과가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M&A 사업도 마찬가지고 오늘 잠수정 관련 이슈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충분히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지금 사업 재편하면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죠. 한화그룹을 다 좋아하셨어요. 저 시간이 좀 될까요?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전력기기 있잖아요. 네. 전력기기가 오늘 낙폭이 심한데 이거 AS 그러니까 뭐 점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오늘 1시 반에 현대 그 HD 현대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픈 콘콜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가 될 건데 물론 이게 며칠 전부터 조금 차이 시는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의 지금 실적보다는 향후에 3년치, 5년치에 대한 수주 물량과 실적들이 계속 개선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 1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 대비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나왔는데 물론 워낙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조정 시 좀 제가 봤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특히 못 사시는 분들 그런 대해서는 또 담아가는 전략도 계속 꾸준히 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일반적으로 조선사들이나 이런 방산 사업과 다르게 이게 긴 사이클로 가는 좀 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꾸준히 긴 안목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 그 질문 잘 드린 것 같네요. 예, 지금 흔들릴 때 살만한 전력기기. 탑은요? HD 현대 일렉트릭이고 두 번째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대형 변압기, 중소형은 효성중공업 이렇게 두 종목 추려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